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전기전자를 전공하였습니다. 전기전자 전공을 해서 전기기사 취득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배우락 강의를 통해 기사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 들지만 운도 좀 따라준 것 같아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기시험에서 표를 주고 빈칸에 표주 전격 전압을 쓰는 문제와 그리고 똑같이 표를 주고 주어진 설명에 대한 금속관 부품의 이름을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외웠다면 풀수 있고 외우기 힘들어 그냥 넘어갔다면 풀지 못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이두 문제는 교재에 있는 20년 기출 문제에서 한 번씩밖에 출제되지 않은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출제 빈도가 낮다고 넘어가지 말고 모든 문제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론 강의는 무조건 한번 듣고 기출 문제를 풀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문제 출제 유형이 뭐 비슷하겠지 하고 기출 문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풀이를 보지 않고서는 풀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론과 기출 문제 중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은 기출 문제를 반복해 푸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론 강의를 듣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는 것과 이론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 풀이로 바로 넘어가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공부는 이론 강의를 한 번만 듣고 바로 관연도 기출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시면서 오답 문제들을 체크해 두고 그 문제들을 위주로 반복 풀이를 추천드립니다. 실기 공부는 당연히 이론 강의를 먼저 듣고 나중에 관연도 기출 문제 풀이를 할때 이때 출제 비중이 높은 단답 부분에서 문제가 주어지고 답을 여러 개 써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따로 메모장 같은 곳에 직접 정리해 이렇게 출력하여 들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눈으로라도 계속 보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배우락 강의는 교수님들이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강의라기보단 수험생의 입장에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들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하여 공부를 할수 있었고 암기법들도 외우기 쉽게 해주십니다. 특히 조명 부분에서 윤석만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여러 암기법 중에 EAD는 FUN, 공식을 EAD는 애들은 FUN, 뻔, 즐겁다 라고 외우라고 하셔서 쉽게 외울 수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도 방금 말씀드린 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쉽게 답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분야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모집 공고만 봐도 알수 있듯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확대됩니다. 배우락 강의를 들으면서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고 미래에 원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 시험이 미뤄져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만 가지신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